나이도 많고 변변치 못해요. 그냥 이쁘게 봐주세요. 아하, 사실 좀 자신감이 넘치셔야 되는데 변변치 못하다는 것은 네. 그렇죠. 저 표현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동종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동종표요? 근데 동체에서 동종표. 안녕하세요. 기호 9번 세상 세자의 빛을 영자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세영입니다. 가족처럼 누나처럼 함께하면서 비타민처럼 행복한 2박 3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약 같은 11번 저를 뽑아주시면 2천만 원의 일부를 여러분께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드릴 마사지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기다 두고 갈 테니까 마음껏 쓰시고요. 네, 아, 안마기. 아, 안마기를. 저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현실 정치에서 뭐 지역 공약 같은 그런 거잖아요. 네. 뭐 지하철을 뭐, 예. 네, 좀 파퓰리즘. 예, 지하철을 넣겠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네. 뭐 외고를 유치하겠다 뭐 이런 것들 아니에요. 예. 아. 저건 금품 살포 아니에요? 예. 바로 선거 불반.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첫인상, 목소리 뭐 이런 걸로만 이제 뽑는 거잖아요. 네. 케미가 좀 통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딱 첫인상으로. 3번하고 9번을 찍었어요. 10번. 1번 찍었어, 1번. 일을 아. 잘할 것 같아서. 11번. 아, 마을에다 뭐 준다고 해서. 9번이 가장 우리 마을을 이해하고 또 희망적인 그 의견을 내놔서 9번을 선고했습니다. 나는 1번도 좋고 그 여자지만 씩씩한 모습. 11번도 마음에 들고. 짧은 시간에 또 보시긴 보셨네. 또 자신만의 또 판단 기준들이 좀 있으시네요. 어떤 후보가 좀 당선이 될 거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저분이 정치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분은 있어요. 장예원 씨. 아, 6번. 아, 6번. 네. 아하. 그분이 이제 빵집을 하셨는데 예, 예, 예. 동력이 단절된 주부로서 실생활 정치에 굉장히 강하다라는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이렇게 다시금 뭐 생활 전선에도 뛰어들고 뭐 일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우리 사회에 좀 던지는 메시지가 메시지. 있어 보였어요. 그런 분이 이제 정치를 하면 잘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치인들도 그런 것들 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중요하죠. 예. 과거 우리 조상님들이 말씀하셨던 신원서판 이게 정치인의 특히 선거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기준과 잣대가 아닌가. 그러니까 신은 몸이죠. 그럼 그 배우처럼 잘생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눈빛이라든지 자세 여기서 얼마나 진정성을 내가 보여줄 수 있느냐. 그다음에 언 말을 일단 정치인은 잘해야죠. 자신의 표현을 잘하고 공약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서 무슨 SNS 글을 올린다든지 또는 자신의 성명서 언론 보도 자료 글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나중에 판단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원서판 네 가지로 좀 판단을 하면 기준이 서지 않을까. 아하, 정치인의 자격 중에서 이제 신원서판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첫인상에도 굉장히 이제 큰 영향을 미친다는 미치죠.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어떻게 보셨어요? 11명의 후보 중에서 아 이게 보니까 저 사람 좀 괜찮다. 뭐 상당히 그 말도 잘하고 아까 그 이야기한 그 빵집 아줌마. 아, 예, 장혜원 씨. 예. 어, 그 사람이 상당히 저런 정치인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